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 과장인데요. 아, 오늘 갑자기 이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다음 주부터 계속 마이너스 뭐 2도, 4도 떨어지잖아요. 해가지고 저희 타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에 동파방지 판넬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아파트에서도 그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저희하고는 또 시스템이 여기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저희도 인수인계 받고, 거의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다 까먹어가지고 오늘 우리 근무자분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요게 뭐 현재 이제 외기 온도는 5도 나와 있고, 요게 기계 감시반인데, 여기가 이제 기계 감시반 저희 토탈 다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발열선 뭐 횟눔 1번 실에 있고, 발열선 6번 횟눔 2번 실에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상태가 다 꺼져 있는 상태죠. 왜냐면은 그 우리 동파방지 판넬에서 주 전원을 아직 안 넣어줬기 때문에 현재 온도가 초기 세팅가 50도, 뭐 설정 온도도 50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것뿐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현장 가서 온을 시켜주고 현재 온도하고 설정 온도를 또 맞춰야겠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또 어딘지 잘 모르니까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평면도를 보면은 여기 발열선 4번, 발열선 여기 5번, 뭐 발열선 6번, 발열선 2번은 요동 밑에 이렇게 이제 해서, 근데 저희는 근무를 다들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제 그 순찰을 넣는다. 지금은 뭐 횟눔실 어디 어디 다 알죠. 저희가 이제 벌써 시간이 꽤 됐으니까요. 아, 그러자 근데 정기관님, 제가 요거 하면서 그 우리가 그 SV, PV 있잖아요. 아, 그 SV가랑 PV가 뭔지 생각나 잘 모르겠네, 이거. 그때 알려주셨잖아요. 아, 내가 그 PV가 뭐, 아, 무슨 온도고, 아,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아, 참, 그 PV는 프레젠트 밸류, 네. SV는 세팅 밸류라 그래서 설정 아, 값과 맞다, 맞다. 세팅, 이게 근데 그렇죠. SV는 여기 설정 온도를 SV, 그다음 PV가 현재 온도. 예, 그렇죠. 아, 그렇게 알려주셔놓고서 그래서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왜냐면은, 영어 제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음에는 여기다가 SV는 세팅 뭐 온도, PV는 현재 온도에서 하나 붙여놓자고요. 왜냐면 가끔 까먹어서 저도. 예, 그러면은 모니터상은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 한번 동파방지 판넬을 보러 가자고요. 예, 영상은 이렇게 끊어주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 과장입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그 강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왔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예, 가까이 한번 찍어봐주겠어요? 동파방지 열선 판넬. 지금은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죠. 다 전원을 꺼놨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도 메인 이제 MSOB를 올려줘야죠. 어느, 뭐, 회사마다가 틀리지만 다 똑같습니다. 각종 릴레이, 이제 안전 퓨즈 있고. 그러면은 각 회로마다 여기 ELB, 누전 차단기죠? 그 다음에 얘는 전자식 마그네틱들이 하나하나씩 다 있는 거고. 또 여기다 보면은 소화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는 우리 그 소방, 그 세대에, 그 세대마다 소방이 있잖아요. 알람벨브. 물을 가야 되니까요. 급수는 우리가 이제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 급수배관, 소방배관, 소화배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띠용띠용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가 왜 나냐면은 전원을 준 상태에서 ELB가 각 라인마다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 어딘가가 누적이 돼서 떨어졌다. 그럼 이 경보가 오는 거예요. 우리 방제식까지. 그러면은 ELB를 하나씩 다 올려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소리가 안 나요, 경보가. 그쵸? 경보가 안 나죠? 근데 또 쉽게 말해서 어디가 이 회로가 발열선이 문제가 됐거나 어떠한 문제로 발열선이 이게 떨어졌다. 그쵸? 그러면 우리 아까 컴퓨터 모니터에, 아, 3번, ELB 3번, 그 해당되는 구간이 ELB 떨어지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하고 경보음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끝나죠? 예. 그래서 아까 요게 한
하도 까먹어서 이렇게 PV는 현재 온도, SV는 설정 온도,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그냥 하나하나 까먹지 말라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이 동파방지 판넬에서 어디 어디가 이렇게 열선이 가 있다고 이제 도면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보고 다 확인을 지금 한 거죠. 어디가 어디 가 있다. 예,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현재 온도가 13도, SUV가 설정온데 지금 현재는 수동 운전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자동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자동 시스템으로 해놔야 되니까요. 그럼 제가 이 손가락으로는 터치가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장갑을 벗겠습니다. 예. 이게 장갑에 써놨어요. 오른손, 왼손. 예. 어쨌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부장님요. 계속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지금 여기 보면 수동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자동으로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패스워드 이거는 뭐 전국 공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꿔놔야겠죠? 예. 자동으로 바꿔놓고 현재 저희가 13도. 그러면 이제 13도보다 7도가 되면은 이제 발열선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지금은 7도는 너무 그렇고 저희 이 설치한 업체에서 이쪽 지역이 이제 그 조금 서울 지역보다는 온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배관 안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빈점이라고 그러죠. 물이 어는 온도는 영하 1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설정 온도를 마이너스 1도 하면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쪽은 경기 북부 지역이어가지고 급격하게 확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서 설정 온도를 4도까지는 맞춰주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온도 설정 4도. 엔터. 예. 그러면 이제 4도로 되죠. 그러면은 실내 온도가 우리 이제 외부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온도계도 일단 밖에 나가면 보여드릴게요. 4도 정도 떨어질 때 이제 열선이 전기가 투입돼서 이제 발열을 해서 배관 내 물이 얼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저쪽 아파트 때는 한 뭐 좀 더 낮게도 해주고 해줬어요. 막 2도까지도 해주고 뭐 7도서부터도 했는데 여기는 실제로 겨울을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이제 4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4도 돼서 문제가 없으면 4도를 하는데 아 4도까지 날 때는 조금 이제 동파에 우려가 있다면은 온도를 또 한 1도씩 올려주면 되죠. 뭐 5도, 6도. 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파 방지 이 열선 판넬을 운영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나가서 보면은 그 배가 나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어요. 그게 외부 그 온도 센서. 그거 한번 보고 다시 방제실에 가서 아까는 다 꺼놨지만 하나는 지금 자동으로 방제실 우리 컴퓨터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해놨으니까 모니터상이 어떻게 나오나 그것까지만 하고 이렇게 요거 동파방지 요 잡 이거 점검하는 건 끝을 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은 이렇게 그거 끝내주세요. 예. 과장님. 아 예, 그럼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외부 센서. 예, 여기 보시면 있다, 다 있다. 우리 보면은 예, 그 각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빨갛게 보온자 하는 게 소방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지금 전기선 들어가 있고 이 배관 안에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 주차장은 프리액션 밸브를 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 있지만 이 배관은 소방 간선 라인이어가지고 차와요. 간선 라인이어가지고 이게 각종 그 동은 다 저기 습지 알람 밸브잖아요. 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이 얼면은 화재시 스프링클 헤드에서 물이 쏟아지질 않죠. 그래서 이 외부 온도를 체크해서 우리 동파 방내 판지한테 주고 우리가 현재 4도. 근데 새벽에는 금방 영하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4도 정도 줘야 발열이 되면서 이 여기 보시면 전기 발열선 설치해놨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다 발열선이 쫙 깔려 있는 거 이렇게. 그렇죠? 전기 발열선 설치. 그러면은 이 넓은 지역에 발열선이 제대로 온도를 가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때문에 최소 지금 현재 4도 정도를 맞춰줘야 이 온도에 이게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쭉 따라가 보면 또 이게 있잖아요. 온 전기 발열선 유해가지고 여기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는 이제 옥내 소화전이잖아요. 옥내 소화전이 만약에 얼어봐요. 그러면은 타짓이 옥내 소화전에서 관청을 퍼내가지고 앵글 밸브를 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다지 발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소방을 제가 또 할 거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요거까지 봤으니까 이제 방지실 가서 컴퓨터 모니터상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까지 보자고요. 예. 과장님. 예. 아, 예. 이제 과장님이 여기 가깝게 찍어주세요. 네, 저기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이제 그 저희 이제 햇눔실 가가지고 그 동파방지 판넬 전원 다 올리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노란 거 수동으로 돼 있죠. 여기는. 여기는 네. 아직 그 햇눔실에 가서 메인 전원을 안, 이게 안 올려놨으니까요. 그래서 꺼져 있는 상태가 수동.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발열선 6번, 햇눔 2번실에 가서 이제 다 온 시켜놨으니까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아까 그 채널 1번 맞춰서 이제 현재 온도는 13도, 설정 온도는 4도로 이제 세트값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 1, 2가 있는 거는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발열하는 구역을 나눴으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은 채널 1번만 저희가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온도가 이제 설정 온도 같이 4도로 떨어지면 이제 그 발열선에 전기가 들어가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빨간불이도 들어오고 만약에 어딘가가 그 누전이나 발열선이 문제라서 차단기가 떨어졌다. 그럼 여기에 경보가 삐삐삐삐 하고 뜨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열선 제어반은 이제는 그 실적으로 날씨가 막 추워지니까 이제 요쪽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예전에 인수인계 받으면서도 다 설명을 듣고 뭐 다른 아파트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 까먹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실적으로 이제 온도도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저희도 영상을 보고 또 기억하고 하기도 좋고. 그래서 타 아파트도 지금쯤 되면은 이 독서관지 판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튼, 정사님, 아까 그나저나 PVSV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기억이 나잖아요. 그쵸? 아니, 나만 영어 못한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영어는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는 허국제 보니까 남들이 물어보면 또 우리도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잘 써보자고 해요. 그 저희는 영어 아는 거 있습니다. 아파트 people I love you. 네, 감사합니다.